12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오늘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얘기해보겠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정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 사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해 박병대, 당시 법원 행정처장 등과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전 장관의 이력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김앤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습니다. 대리, 일본 전범기업 입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위해 대한민국 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맞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가기 전 김앤장 고문으로 강제징용 소송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병세 장관은 공관회동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검찰이 오늘 캐물어 쓸 내용들입니다. 관련해서 김앤장과 연관된 또 한 명의 외교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유명환 장관입니다. 유명환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을 그만둔 뒤 201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내며 윤병세 고문과 김앤장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유명환 고문도 2016년 4년째 외교부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전략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권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직접 이끈 김앤장 한모 변호사입니다. 한 변호사는 다른 곳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가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대법원장을 만나 관련 소송을 논의했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실감이 정말 잘 나지 않습니다. 김앤장 고문이어서 외교부 장관이 됐는지 외교부 장관쯤을 하고 나와서 김앤장 고문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것도 아닌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외교 장관들을 보는 심정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유명환, 윤병세 두 전직 외교 장관에 대한 조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의 일환이라고 하니 검찰 칼끝이 이번엔 법원 영장 기각이라는 철갑을 뚫고 두 전직 대법관에 가 닿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큰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라돈 침대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이 대진 침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 쟁점과 향후 전망, 공판을 다녀온 신세아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넘는 폐암 등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이용했던 소비자 71명은 지난 9월 장기간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제조사인 대진 침대를 상대로 모두 1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첫 공판. 원고인 소비자 측 변호인은 대장암과 위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 발병, 여기에 피부염과 기관지염 같은 염증으로 인한 각종 질병, 이외에도 폐혈증, 천식, 자궁폴립 등 대진 라돈 매트리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에게서 다양한 질병이 발병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진 침대 측은 원고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트리스 제조 당시인 올해 5월까지 적용했던 기준에 따르면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방사선의 인체 유해성도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진 침대 측의 입장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라돈 매트리스와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과관계 측면을 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매트리스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병이 생긴 건지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 측의 질병이 가지각색인데 생활적 요인에 의한 이유가 아니라 라돈 때문이라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인 만큼 라돈과 발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백혈병 그리고 또 어떤 위암, 갑상선암, 뭐 고형암 등은 뭐 방사선 그 산업재 사건에서도 그 방사선 피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 관계가 아예 없는 질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반면 발현된 증상이나 질병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게 오히려 인과관계 입증을 어렵게 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의 생활 환경, 식습관, 뭐 그 밖에 다른 환경적 요소나 아니면 뭐 가족력 이런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좀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편 대진 침대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 원을 주라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 9일 최종 통보했습니다. 집단 분쟁조정과 별도로 20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진 침대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라돈 침대라는 오명을 하는 대진 침대 측이 앞으로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택시 시행에 반발하는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반발과 저항이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택시기사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시위 명칭은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결의 대회. 집회엔 경찰 추산 5만여 명, 집회 측 추산 10만 명 넘는 택시기사들이 운집했습니다.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전국의 개인, 법인 택시는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결의했고 집회 시작 전부터 현장엔 경기, 충북 등 지방 번호판을 단 택시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4개 택시단체가 연합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카풀앱 영업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택시업계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사이 택시 노동자가 분신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택시 노동자들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정권에서 카카오가 잘못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를 접을 때까지. 인사말을 하기 위해 온 정부 여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현희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전현희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물을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각급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택시 휴업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오늘 실력 행사가 일회성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이후 정부 당국과 카카오톡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지렛대로 작용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쌈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얘기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쌈바 분식 회계 논란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요, 네.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네. 이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면서 지난달 20일에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이제 요약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통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 가치를 4조 5천억 원 부풀렸다는 게 증선이 판단입니다. 네, 뭐 이렇게 분식 회계를 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 회사의 뭐 지분 가치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엇을 했느냐보다 했다면 네. 왜 했느냐가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인데요. 네. 짐작하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승계 문제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네. 삼성은 지난 2015년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 지분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낮아서 네. 이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게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입니다. 네. 압축하면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부풀려서 모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그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서 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를 부풀렸다. 다시 말하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였다는 게 증선이 설명입니다. 네, 뭐 삼성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마디로 회계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 발표가 난 것은 2015년 5월이고 네. 그 뒤에 이제 그해 12월에 삼성바이오 결산 회계가 이루어졌는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연계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경광부회라는 게 삼성 측 입장입니다. 네, 뭐 관련해서 민병과 참여연대가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한마디로 삼성이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라는 네.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이 거의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1차적으로 에버랜드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을 높인 후에 2차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작업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부터 상장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및 지배구조 구축을 염두에 두고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관련해서 역시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도 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내부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다면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처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산의 합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삼성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뭐 결국 결론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고발과 별도로 증선인은 네. 삼바에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이제 재무제표 제작성 시정 요구 등을 내렸는데요. 네. 삼성은 이에 불복해서 본안 소송과 함께 시정 요구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어제 첫 소송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일단 증선위 시정 요구에 대한 삼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 그리고 늦으면 내년 초까지 2월 초까지는 심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쌈바 분식회계 논란이 저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과는 뭐 관련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향후 수사 등을 통해서 쌈바 분식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그리고 지배력 제고를 위해 진행됐음이 확인이 되면 네. 이는 뇌물죄 전제 조건이었던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네. 존재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네, 뭐 삼성과 증선이 검찰 사활을 곧 공방이 예상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료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모델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범죄는 성별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오늘 오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안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안 씨는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아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을 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았다.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안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 안 씨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씨는 올해 5월 1일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찍은 동료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은 가해자가 남성이어도 구속됐겠냐며 이른바 성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지며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편파 논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가해자가 여성이어서 실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 1,103명이 정부를 상대로 한일 청구권 자금에서 1인당 1억 원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오늘 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상장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 활동을 감시하는 준법 지원인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장회사 표준 준법 통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가 지원자 101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이춘 수원지검 검사 등 24명이 수사 전문성을 인정받은 블루벨트 검사로 새로 인정됐다고 대검이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민사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의 피고인을 변호하더라도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2월 20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